안녕하세요. 건강한 친구들 한상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전신 성형 탭다운 프로젝트 1주차 다섯 번째 운동 암 워킹입니다. 신재철 트레이너의 운동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암워킹은 발이 아닌 팔을 사용해서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동해서 핸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다시 팔로 되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암워킹은 우리 몸의 80% 근육을 대략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엄청난 큰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80%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지방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암워킹 운동입니다. 암워킹 운동 주의사항 두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손을 짚고 이동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와 어깨, 팔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핸즈 플랭크 자세를 유지했을 때 손목과 어깨 선상이 수직 선상이 와 있어야 되는데, 자, 어깨 선상보다 손목이 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깨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핸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운동 과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과제는 방금 배우신 암 워킹 10회 그리고 니업 40회 다시 암 워킹 10회 다시 8번을 뛰기 20회 총 3세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실내에서는 제자리 워킹 30분, 실외에서는 빨리 걷기 30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친구들 한상희 트레이너였습니다.